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예. 아, 날씨가 무척 덥죠? 예, 8월만 지나면 이제 또, 선선해지겠죠? 예. 제3장 사람 품, 몸으로 체험한 자경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샤왓디에서 제타숲의 급고도원에 머무셨다. 그때 사윗다 존자와 마하꼬띠따 존자가 사리붓다 존자에게 다가갔다. 가서는 사리붓다 존자와 함께 환담을 나누었다.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로 서로 담소를 한뒤한 곁에 앉았다. 한 곁에 앉은 사윗다 존자와 마하꼬띠따 존자에게 사리붓다 존자는 이렇게 말했다. 사윗다 존자여, 이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셋입니까? 몸으로 체험한 자, 견해를 얻은 자, 믿음으로 해탈한 자입니다. 이 세상에는 이러한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도반이여, 이러한 세 부류의 사람 가운데서 존자는 누가 가장 훌륭하고 고결하다고 보십니까? 사리붓다 존자여, 이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셋입니까? 몸으로 체험한 자, 견해를 얻은 자, 믿음으로 해탈한 자입니다. 이 세상에는 이러한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존자여, 이러한 세 부류의 사람 가운데서 믿음으로 해탈한 자가 가장 훌륭하고 고결하게 여겨집니다. 그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존자여, 이 사람은 믿음의 기능이 탁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사리붓다 존자가 마하꼬띠따 존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꼬띠따 존자여, 이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세 부류의 사람 가운데서 존자는 누가 가장 훌륭하고 고결하다고 보십니까? 사리붓다 존자여, 이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세 부류의 사람 가운데서 나는 몸으로 체험한 자가 가장 훌륭하고 고결하게 여겨집니다. 그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존자여, 이 사람은 삼매의 기능이 탁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마하꼬띠따 존자가 사리붓다 존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사리붓다 존자여, 이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도반이여, 이세 부류의 사람 가운데서 존자는 누가 가장 훌륭하고 고결하다고 보십니까? 꼬띠따 존자여, 이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존자여, 이세 부류의 사람 가운데서 나는 견해를 얻은 자가 가장 훌륭하고 고결하게 여겨집니다. 그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존자여, 이 사람은 통찰지의 기능이 탁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사리붓다 존자가 사윗다 존자와 마하꼬띠따 존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각자 우리의 영감에 따라 얘기했습니다. 도반들이여, 세존께 가십시다. 가서 이 사실을 말씀드리십시다. 세존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마음에 지닙시다. 도반이여, 그렇게 합시다. 라고 사윗다 존자와 마하꼬띠따 존자가 대답했다. 그리고 사리붓다 존자와 사윗다 존자와 마하꼬띠따 존자는 세존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존께 절을 올리고 한 곁에 앉았다. 한 곁에 앉은 사리붓다 존자는 세존께 세 사람이 주고받은 대화를 모두 말씀드렸다.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리붓다여,
이세 사람 가운데 누가 가장 훌륭하고 고결한지를 결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사리붓다요. 이것은 사실이다. 믿음으로 해탈한 자는 아라한과를 얻기 위해 수행했고, 몸으로 체험한 자는 일례자이거나 불환자이고, 견해를 증득한 자도 일례자이거나 불환자이다. 사리붓다요. 이세 사람 가운데 누가 가장 훌륭하고 고결한지를 결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사리붓다요. 이것은 사실이다. 몸으로 체험한 자는 아라한과를 얻기 위해 수행했고, 믿음으로 해탈한 자는 일례자이거나 불환자이고, 견해를 증득한 자도 일례자이거나 불환자이다. 사리붓다요. 이세 사람 가운데 누가 가장 훌륭하고 고결한지를 결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사리붓다요. 이것은 사실이다. 견해를 증득한 자는 아라한과를 얻기 위해 수행했고, 믿음으로 해탈한 자는 일례자이거나 불환자이고, 몸으로 체험한 자도 일례자이거나 불환자이다. 사리붓다요. 이세 사람 가운데 누가 가장 훌륭하고 고결한지를 결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비구들이여, 세상에는 세 종류의 환자가 있다. 어떤 것이 셋인가? 여기 어떤 환자는 적당한 음식을 얻건 못 얻건 간에, 적당한 약을 얻건 못 얻건 간에, 적당한 간병인을 얻건 못 얻건 간에 병이 회복되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환자는 적당한 음식을 얻건 못 얻건 간에, 적당한 약을 얻건 못 얻건 간에, 적당한 간병인을 얻건 못 얻건 간에 병이 회복된다.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환자는 적당한 음식을 얻을 때에만 병이 회복되고, 적당한 음식을 얻지 못하면 병이 회복되지 않는다. 적당한 약을 얻을 때에만 병이 회복되고, 적당한 약을 얻지 못하면 병이 회복되지 않는다. 적당한 간병인을 얻을 때에만 병이 회복되고, 적당한 간병인을 얻지 못하면 병이 회복되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 가운데서 적당한 음식을 얻을 때에만 병이 회복되고, 적당한 음식을 얻지 못하면 병이 회복되지 않고, 적당한 약을 얻을 때에만 병이 회복되고, 적당한 약을 얻지 못하면 병이 회복되지 않으며, 적당한 간병인을 얻을 때에만 병이 회복되고, 적당한 간병인을 얻지 못하면 병이 회복되지 않는 그 환자에 대해서 적당한 음식과 적당한 약과 적당한 간병인을 허락한다. 비구들이여, 나아가서 이 환자를 허락했기 때문에 다른 두 종류의 환자도 간호해야 한다. 비구들이여, 세상에는 이러한 세 종류의 환자가 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세상에는 세 종류의 환자에 비유할 수 있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 여기 어떤 사람은 열애를 뵙는 기회를 얻건 못 얻건 간에 열애가 설한 법과 율을 듣건 듣지 못하건 간에 유익한 법들에 대해 확실함과 올바름에 들지 못한다.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사람은 열애를 뵙는 기회를 얻건 못 얻건 간에 열애가 설한 법과 율을 듣건 듣지 못하건 간에 유익한 법들에 대해 확실함과 올바름에 든다. 비구들이여, 그러나 어떤 사람은 열애를 뵙는 기회를 얻을 때만 유익한 법들에 대해 확실함과 올바름에 들고,
기회를 얻지 못할 때에는 유익한 법들에 대해 확실함과 올바름에 들지 못한다. 열애가 설한 법과 율을 들을 때에만 유익한 법들에 대해 확실함과 올바름에 들고, 법과 율을 듣지 못할 때에는 유익한 법들에 대해 확실함과 올바름에 들지 못한다. 비구들이여, 이 가운데서 열애를 뱉는 기회를 얻을 때에만 유익한 법들에 대해 확실함과 올바름을 들고, 기회를 얻지 못할 때에는 유익한 법들에 대해 확실함과 올바름에 들지 못하고, 열애가 설한 법과 율을 들을 때에만 유익한 법들에 대해 확실함과 올바름에 들고, 법과 율을 들지 못할 때에는 유익한 법들에 대해 확실함과 올바름에 들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교법을 허락한다. 비구들이여, 나아가서 이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법을 설해야 한다. 비구들이여, 세상에는 세 종류의 환자에 비유할 수 있는 이러한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 감사합니다.